저 랭커 넘어가 있네. 야, 저거 다시 재우기 힘든데. 나사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 STS-31 되겠습니다. 오, 어떻게 다 알아요? 네, 여기 써 있어요. 지구 보니 뭔가 여기 좀 생뚱맞게. 어, 이거 뭐야? 야, 이거 왜 떨어졌어, 이거? 이거 어디서 떨어졌어?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해볼 것인가? 뒤에 나와 있는 레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총정리 많이 하고 있지요? 특히나 레고 같은 경우는 이사하면서 어떻게 파손이 날지 모르고 분실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꼭 남겨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레고 섹션이 뭐 이렇게 보시면 D자 정도? 네, 요 정도가 있고요. 가운데 하나 섬이 있고 테크닉들은 좀 밖에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는지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스크 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나마 얘는 위에다가 이렇게 해놔도 예쁜데 소피스 카멜 아래에서 지금 위로 보고 있어서 덜 예뻐요. 위쪽에서 주는 이 녹색 색감이 예쁘거든요. 공간상 위쪽에 이렇게 탈 것들이 두 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리뷰를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그리고 오르상크스 탑 이렇게 해놨고 호빗의 뜻밖의 여정 이 호빗 집까지도 전시를 해놨습니다. 맨 아래층에 보면은 리븐델 그리고 대장간 예쁜 제품이죠. 리뷰는 안 해드렸었는데 저 바이킹의 집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칸으로 오면은 타이타닉이 보입니다. 1350짜리 장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자로 세워도 안 들어가서 대각선으로 놨습니다. 다음 칸에는 데일리 뷰글 어린 친구들 눈높이에 좀 맞추려고 조금 아래 칸에 뒀어요. 이 친구도 엄청난 명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푸 친구들 너무 귀여워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트리하우스 LED 커스텀을 한 거예요. 이 나뭇잎 색깔을 갈색? 네, 이런 것들로 바꿀 수가 있어요. 가격이 만약에 저렴하다 하면 이 트리하우스는 한 채쯤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칸을 보시면 오래된 낚시가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모듈러 형식으로 큰 건물이 한 채가 있고 이게 아마 닌자고 시장?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닌자고 사원. 추가로 큰 건물이 두 채가 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뭐 나중에 공간을 좀 넓게 가져갈 수 있으면 전시해놓을 예정입니다. 라울루 집의 케빈의 집인데 보면서 즐거워하시라고 조금 다 오픈을 해놨어요. 업하우스죠. 참 이거는 뭐 작지만 너무 알차게 나온 제품이어서 책상 위에 오브제 정도로 하나 두실 거면은 저는 이런 것들도 참 추천드립니다. 여기 너무 귀엽죠. 크로커다일 기차입니다. 비를 맞았던 비운의 제품이어서 물자국들이 좀 있네요. 여기 지금 다 물바다고. 진저브레드 하우스 진짜 예쁩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윈터 시리즈보다 저는 얘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레고 대형 피규어인데 이 안에 보면은 미피가 조정을 하고 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모자 뚜껑을 열어서 전시를 했어요. 이런 재미가 좀 있죠. 그리고 콩코드입니다. 길죠. 그래서 이 친구도 대각선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레고 많이 샀다고 줬던 VIP 네, 이런 트로피도 전시를 같이 해놨고 BTS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같이 좀 전시를 해놨습니다. 브릭링크 기차역이랑 아마 공사장 이렇게 두 개 거예요. 라이트 레고 유저들은 모르는 세계일 수도 있는데 브릭링크라고 또 따로 이렇게 창작품들을 이렇게 팝니다.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칸에 보면은 닌텐도 네, 요것도 있고요. 팩맨도 있는데 괜찮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이 쿠파입니다. 진짜 커요. 그래서 뻐끈 플라워를 아직 못 샀는데 같이 이 닌텐도랑 전시해두면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뒀는데 괜찮죠? 와 레전드 타작입니다.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할인할 때 특히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주년 디즈니 제품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레고도 너무 재밌어요. 두 칸이 우주 섹션이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우주정거장이나 아폴로 11호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도 두 채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나사 스페이스 셔틀 디스커버리 STS-31 되겠습니다. 오, 어떻게 다 알아요? 네, 여기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리뷰하면서 정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설명도 해드렸었는데 반응이 꽤나 좋았죠.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부살이나고 있지만 배트케이브가 여기 뒤에 들어가 있고요. DC 탈 것이 있는데요. 텀블러도 있고
89 매트모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미니어처 같이 조금 해놨고 피규어 왼쪽에 슈퍼맨은 라이트가 나오는 거고요. 배트맨은 시계입니다. 아래쪽에는 마블 탈 것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헬리캐리어는 정말 뭐 명품이고 여기 마이크로 피규어 이렇게 해놨잖아요. 착한 사람만 보여요. 앞쪽에 보시면은 참 쉴드마크 예쁘게 표현을 해줬고 베놈이랑 카니지도 전시가 돼 있고 아이언맨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무 귀엽죠? 밀라노 건십이 파란색이나 이런 것들 좀 작은 애들도 있는데 가장 좀 크게 나오기도 했고 해서 좋아하고요. 어떻게 보면 로켓이 호크아이한테 작은 사이즈로 전해주는 그 친구잖아요. 색깔이 좀 다른가? 약간 파란색에 노란색이었나? 맞네, 그랬던 것 같다. 이 봐봐, 이제 마블. 아,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도 뭐 좋은 편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봤던 영화인데도 엔드게임의 그 장면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배들이 6채가 있습니다. 시카우도 전시가 되어 있고 바라쿠다 해적선도 섬 모양으로 전시가 되어 있고 엔도 여왕의 복수 요 친구 반지의 제왕의 네, 배도 있고요. 캐리비안의 해적 네. 참 이제는 뭐 몸값이 너무너무 올라가 버린 정보 남선. 자, 여기가 피규어 섹션인데 완벽하게 전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스타워즈 섹션입니다. 스톰트루퍼들 모아놨습니다. 이것도 참 광기죠, 광기. 하, 대단했다. 베나터입니다. 너무 멋지게 잘 빠졌는데 전시장 밖에 나와 있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먼지를 좀 묻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털어줘야 된다. 드로이드 데카입니다. 요거도 참 너무 예쁘죠? 슈퍼스타 디스트로이어 SSD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들어가 있고 스타 디스트로이어 데바스테이터라고도 합니다. 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 자체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이 압도감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더라고요. 타이파이터 UCS 레고 리뷰의 완전 초창기 친구라고 뭐 보면 됩니다. 보바펫 슬레이브 1인데 이 친구도 너무 예쁜 친구입니다. 제국의 건십 UCS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스카우트루퍼 헬멧이 좀 들어가 있는데 스톰트루퍼도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와 진짜 이거 70만 원까지 줬을걸? 아니 이거 사러 갔는데 박스 막 다 뭉개졌어. 근데 이제 미개봉이에요. 이거를 사니까 갑자기 그리버스 장군 함선 같은 거 있어. 큰 거. 그거를 서비스로 주는 거야? 라고. 아니 뭐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주시지? 많이 비싸게 산 거야 내가. 하지만 가치는 있다. 그리고 요다가 또 있고요. 와, AT-AT 워커입니다. 이게 한번 넘어져가지고 영광의 상처들이 좀 있다. 스노우 스피더도 두 대 정도 바닥에 좀 깔아놨습니다. 에이윙 파이터가 있고요. 오비안 케노비의 스타 파이터죠. 그리고 R2D2 전시를 해놨습니다. 스노우 스피더도 이렇게 크게 UCS로 들어가 있고요. 아, 포그도 있습니다. 귀엽죠? 짠 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랜드 스피더, 엑스윙 파이터와 와이윙 파이터도 이렇게 마주보게 전시해놨습니다. 루크 스카이워커의 레드5 헬멧까지. 디오, 너무 귀여워요. 비윙 파이터도 여기 있죠. 만달로리안을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탈 것들은 또 못 참지 않습니까? 레이저 크레스트 UCS 버전이고요. 참 예쁜 것 같아요. 뭐 UCS는 아닌데 만달로리안 그 딘자린과 그로그가 이렇게 앞뒤로 타고 있죠. 너무 귀엽죠? 그 모사이슬리 칸티나도 있고요. 자바 더 헛의 함선도 있고 이렇게 쌀라기게 먹히는 뭐 그런 장면들 자바더헛의 궁전 위아래가 따로 판매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체하면 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저 랭커 넘어가 있네. 야 저거 다시 세우기 힘든데. BB-8도 레이 스피더도 이쪽에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장소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사막 느낌 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해놨고 고구마, 샌드크롤러 참 명품이죠. 이 친구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 UCS 외쪽으로는 그냥 다 위에 좀 올려놨어요. 이 친구들은 플리마켓 때 내놓을 친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처음에는 얘네가 좀 안에 있다가 고가 라인들이 좀 오면서 밀려난 비운의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듈러 시리즈입니다. 모듈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좀 모아놨고 뭐 나름 최근 모듈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뮤지엄 이렇게 해놨습니다. 생텀이 여기 모듈러처럼 같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린고트 은행이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고스트바스터즈 소방본부도 같이 있는데 넓게 보면은 그냥 한 동네 같지 않아요? 잘 어울려서 그냥 이렇게 좀 비치를 해놨고요. 기묘한 이야기 이렇게 또 같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옥스포드 제품들 중에서 크게 나온 제품들을
모아놨는데 광화문 볼 때마다 뿌듯한 친구. 현충문도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제가 현충일에 리뷰했었을 거예요. 그 야외에서 글로리 호텔 이런 것들도 건물이 사실 너무 예뻐서 전시를 해놨고요. 숭례문입니다. 나온 거 중에 이제 제일 큰 친구. 경기장이 4개가 있습니다. 맨유 경기장, 올드 트래포드가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장, FC 바르셀로나 경기장까지. 콜로세움도 전시를 해놨고요. 타워브릿지입니다. 제 첫 방송 때부터 아마 있었던 친구인데 하나 바뀐 게 있다면 라이트가 들어온다. 빅벤도 있고요. 디즈니성 역시나 리뷰해서 보여드렸었고요. 옥스포드 에펠탑입니다. 좀 작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칼라 조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좀 센스 있게 조명 커스텀이 잘 된 것 같아요. 타지마할입니다. 요렇게 크게 랜드마크들을 보는 것도 좋은데 작은 느낌의 레고로 랜드마크들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키텍처 시리즈인데요. 여기 진짜 예쁩니다. 단독장 하나 해가지고 한 칸 한 칸 주면은 참 좋은 친구들이에요. 피라미드 좀 보여드릴게. 이쪽 보이세요 여기? 요 관짝이 여기 있잖아 관짝이. 이것도 앞에 이렇게 드러내면은 와... 이 아키텍처도 엄청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이쪽은 디즈니 조금 있고요. 해리포터 라인들이 조금 있어요. 미키마우스 친구들이랑 이렇게 배 같은 거 전시가 좀 되어 있고 호그와트 기차도 좀 작은 사이즈. 참 예쁘죠? 이것도 다 라이트 브릭을 좀 넣어놓으니까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호그와트 급행열차 이렇게 진짜 너무 멋진 제품이에요. 큰 피규어로 해리포터랑 헤르미온느도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이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블랙팬서 흉상인데 꽤나 괜찮은 퀄리티입니다. 피아노 플레이를 해야 예쁜 건데 일단은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알바 피규어인데 전시까지 해놨습니다. 어벤져스 타워가 엄청나게 높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확보가 된다면 눈높이에 맞춰서 전시해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친구도 참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 참 예쁩니다. 지구 보니 뭔가 여기 좀 생뚱맞게 이거 뭐야? 이거 왜 떨어졌어 이거? 돌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닥에 이렇게 꼬물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머리 좋죠? 그리고 에펠탑 단독장 하길 너무 잘했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가장 조금 창피하는 부분입니다. 주라기 파크 느낌으로 해가지고 공룡이랑 이런 것들 넣었는데 갑자기 여기 나사 SLS죠. 스페이스 런처 시스템 디즈니 기차와 헌티드 하우스, 루프 코스터, 그다음에 회전목마, 그다음에 뭐 롤러코스터까지 조커 놀이동산 같은 것도 이쪽으로 좀 빼놨어요. 이 생텀도 지금 좀 생뚱맞게 여기 있는데 정리해야 될 친구고 이 친구는 요거도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는데 요 나무가 썩는 플라스틱으로 뭐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일 거예요. 윈터 시리즈들은 그냥 일단은 사이드 쪽에 조금 이렇게 깔아놨는데 확실히 저 정도의 집은 파손은 안 나요. 근데 너무 다 비슷하니까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언젠간 다들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가겠죠. 여기 놓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렇게 비밀의 방 안쪽이 이제 애니메이션 섹션 들어가는 틈에 막혀져 있는 곳이 올드레고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 6889 기억나실까요? 그 당시에도 인기가 많은 그런 제품 라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피자리아 이제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고 저도 박스 없는 제품을 구해서 진열을 해놨습니다. 금색 도장이 되어 있는 말과 완무기사인데요. 제 커스텀 피규어가 여기 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라디사 제품들 좀 이렇게 모아놨어요. 파라디사가 좀 레어하고 저 때만 해도 여자 피규어 구하기가 또 쉽지 않았고 여자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이 레고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파라디사의 인기는 꽤나 높았다. 그리고 그 파라디사 호텔 여기 657이 소방대 자동차 경주대회 한국판 10159입니다. 이게 국제공항 뭐 그런 건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해양경찰이죠. 네, 이렇게 6540도 하나 가지고 있고 해양구조대인가요? 네, 6338 이 친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6339 우주왕복선 발사대 이렇게 전시가 돼 있고 팔콘성입니다. 장터에서 좀 저렴한 가격에 득템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화 TV 시리즈 애들인데 제가 안 봤던 애들까지 이렇게 좀 모아놓으면은 애착이 좀 덜 가 더라고요. 그래서 레고를 모으기 위해서 하시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한 라인이기는 합니다.
와, 그리고 요 친구들. 제품을 요렇게 모델팀 4개 정도를 좀 안 예쁘게 그냥 이렇게 턱하니 전신해놨는데 최종 목표는 블랙캣 구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또 밖에 나가볼까요? 허니버셜 스튜디오의 바깥쪽입니다. 비밀의 문 요쪽에 레고들이 또 많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한 줄 한 줄 좀 보여드릴게요. 입구와 출구의 테크닉 제품들을 다 이렇게 전시해놓은 이유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기준으로 두셨어요? 뭐 기준 따로 없습니다. 좀 색깔 예쁘거나 뭐 이런 걸로 나름 그냥 알록달록하게 해놓긴 했는데 트레일러부터 해서 부가티 시론 차를 받으면서 제가 테크닉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다 사게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거 데이토나 이런 거 비싼 거. 어우, 이 디펜더는 제가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었죠. 리펠 가장 또 높은 조회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랩터 이런 것들도 있고 최초로 이 테크닉 이제 대형 슈퍼카 라인이죠. 네, GT3 RS까지. 불도저 이거 진짜 멋있었죠. 오프로드 최강자 이 친구도 위쪽에 좀 전시가 돼 있고요. 네, 볼보 제품 이 친구. 요거도 참 너무 예쁩니다. 이거 지금도 뭐 가동이 막 되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구동이 되는 친구들은 아빠와 아들이 같이 뭔가 이런 걸 조립하고 가지고 노는 그런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게 돼요. 뉴욕 매치가 떠오르는 자동차 색깔 주황색에 파란색 이런 친구도 있고요. 포르쉐 부품수 대비 꽤나 괜찮은 외형을 가지고 있고 람보르기니 시안에게는 되지 않죠. 너무 크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또 분노의 질주 닷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런 거 니트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완전 올드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자리가 조금 좁아서 이쪽으로 조금 나와 있는 친구들까지도 있습니다. 쟤도 굉장히 오래된 친구죠. 그리고 비교적 최신 테크닉이죠. 이렇게 포드 차량까지도 있습니다. 뭐 중장비나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얘도 옛날 테크닉 제품이에요. 다 리뷰했던 친구들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봐주세요. BMW 바이크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리뷰를 해드렸던 친구인데 참 예쁩니다. 요 앞에도 이렇게 예쁜데 약간 이제 옆모습을 좀 보여드리게 됐고요. 볼보 트럭입니다. 갖고 싶었던 제품이어서 네, 또 좋은 기회에 구매를 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초창기에 테크닉 조금 작은 제품들도 아직도 전시를 예쁘게 해놨어요. 뭔가 지금 보면 살짝 기괴하게 생기긴 했는데 나름 매력 있는 친구고 F1 이 친구도 새 거를 사서 조립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리뷰는 따로 안 해드렸었네요. 그래서 테크닉 제품들은 와서 보시고는 아, 실물이 진짜 크네요.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테크닉 제품들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자동차 애들인데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듀가티 오토바이 여기 할리 데이비슨도 있고 베스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시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런던 버스도 2층이어서 비교적 좀 높은 애들은 위쪽에 있어도 좀 보이길래 올려서 전시를 조금 해놨고요.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 캠퍼밴 또 작은 캠퍼밴까지 제가 여기다가 지금 업어놨네요. 디펜더 테크닉 디펜더랑 또 다른 느낌의 매력이 있습니다. 맥라렌입니다. 이게 이제 비교적 최신 제품인데 저도 제 이름 걸고 했었던 훈남들 뭐 이런 데서 저도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이분이 엄청난 레전드 선수입니다. 에이톤 보시면은 브라질 출신답게 노란색에 파란색에 녹색 헬멧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안에 안 보이는 프레임들은 노란색, 파란색, 녹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드로리안이 또 여기 있습니다. 스케일이 맞진 않지만 여기 마티와 에밋 브라운 박사를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쉐보레 옆에 이런 라인들 표현하는 게 진짜 너무 예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머스탱도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해놨고요. KTM 노란 자동차 있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키덜튜브가 설계도면을 이제 사와가지고 조립을까지 해줬어요. 애스턴 마틴 DB5도 있습니다. 이렇게 페라리도 있고요. 비틀도 있고요. 이렇게 미니 쿠퍼도 있습니다. 이 미니 쿠퍼를 커스텀해서 만든 게 요거. 요것도 참 뭐 작지만 귀엽죠. 요 피아트 자동차. 요게 약간 그 레몬색이어가지고 또 색감이 되게 예뻐요. 크리에이터 시리즈 중에서는 퀄리티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엑스퍼트 시리즈나 이쪽으로 갔을 때는 조금 부품수는 좀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실제로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 아시죠? 이제 범블비도 나와가지고 세트로 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 옵티머스 프라임을 정가 주고 샀는데 할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블비도 좀 기다렸다가 급한 거 아니니까 할인하면 살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바깥에 테크닉, 그 다음에 자동차, 레고 제품들도 전시되어 있는 거는 다 보여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레고들을 한번 총정리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많은 신제품들과 옛날 제품들의 조합, 크게 신경을 좀 쓰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지나서 제가 어디론가 이사를 가면은 레고도 많이 한번 하겠다라는 약속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컨텐츠로 찾아오게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안녕.